안녕하세요. 서산의 문화거리 축제, 또 여기서 벚꽃이 이렇게 길이 예쁘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한계가 여기까지 밀려오는데, 근데 추운 분위기가 되게 시청자 분들이 보시면은 잠깐 박살 놓으셨나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인생샷을 찍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추우니까. 제가 좀 뛰어갈게요. 여러분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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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딩대로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벚꽃 길이 굉장히 예뻐요. 벚꽃을 찍으러 갈 때는 날씨가 중요해요. 그쵸. 오늘처럼 바람이 부는 날. 이렇게 꽃비. 그죠. 꽃비가 내릴 때가 딱 좋죠.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 날씨도 맑고 그러면은 다 대팽개치고 바로 뛰어가셔야 돼요. 바로 뛰어. 그 지금 딱 보면 꽃비 내리는 이 장면을 네. 바람이 안 불면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벚꽃이 막 휘날리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왜 가져오신 거예요, 작가님? 이거요? 네. 새가 원래 있었는데 날아갔나요? 오늘 여기서 이 안에서 풍경을 좀 담아볼까 해서 들고 와봤어요. 우리가 사진은 이제 그 프레임 속의 뭐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 속에 또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하나의 재미거든요. 아, 뭔가 창문에서 내다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땀 필요 없어! 땀 필요 없어! 가! 아, 이 장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해볼까요? 벚꽃비가 안 내리면 벚꽃비를 만들어라. 그치, 우리 저번에 눈도 만들었잖아요. 네,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고! 이 장면, 여기. 김두혁! 두혁이를 찬양하라! 김두혁을 찬양하라! 저도 한번 뿌려볼게요. 아, 네, 알겠어요. 제가 찍어드려야겠습니다. 자, 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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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깜짝아. 벚꽃에 대한 노래로 네. 뮤직비디오를 한 편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때요? 아,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노래 선곡을 먼저 해야 되나요? 사진? 아니면 어떻게 노래 선곡을 해야죠. 노래요? 어떤 노래? 제가 생각해놓은 곡이 있어요. 벚꽃이 내린다. 벚꽃이 내린대요.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아련한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적신다. 아름다운 풍경이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흐른다. 벚꽃눈물. 벚꽃눈물을 표현하고. 오케이. 자, 여기서 내가 여기서 뒷모습을 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딱 할 거예요. 자, 레디.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벚꽃에 마음이 흔들리다 초점이 맞으면서 아, 나 어디 갈까? 이제 눈을 뜨는 순간 벚꽃이 내린다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아련한 아름다운
찾아온다. 가여운 고양이는 여기 뭐 구스가 되게 많아요. 그게요? 여기 막 소방 안전 체험, 전기 자동차. 아저씨 누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야, 안녕. 어머! 촬영하고 있어. 네! 안녕.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오빠 인생자, 여기 뭐해? 이거 인생샷이야? 뭐하세요? 아, 이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니 이거 전기자원봉사라고 있어 주교자 먹고 하려고 정말? 하니까 정말? 안 돼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아버님! 단추! 아버님! 단추 이거 받아갔어! 돌리세요! 돌려 남은 초콜릿이나 물 다 주는 거 오 됐다! 초콜릿! 물! 다행이야지 아이고 어머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작가님 아, 빨리 줄 서세요 빨리 일단 줄 서세요 줄 서야지 아. 자 작가님 자 우리 포토그래퍼 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포토그래퍼 김두혁 작가님 그렇지 나도 알지 무슨 색깔 원해? 꽝꽝꽝 내가 꽝 나오면 내가 전기차 오! 를 구매할 수 있게 내가 유도해드릴게요 자 돌리세요 꽝 우리 작가님 꽝 꽝! 오! 꽝! 전기차! 전기차 탈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기 뭐 전기차 한번 타세요. 오! 저기 탈기 한번 드릴게요. 네. 전기차 타러 가죠. 전기차 한번 타세요. 네. 야! 타! 아, 네! 오빠 달려! 이렇게 축제 현장에 오니까 벚꽃 말고도 네. 자, 이런 것도 한번 타보고 사진도 찍고 비록 주행은 못하지만 제가 그 멋진 뿜뿜 남친샷 아니 이거 이게 돼 이거 아 그렇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자 하나 둘 셋 전기차를 운전을 하시면 청정 제주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축제를 즐기면서 이런 또 하나 알아가네요. 여러분 전기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최고 속도가 150km잖아요. 네. 우리 이 프로그램이 150회 딱 되면은 네. 그때 선물로 한 대씩 오케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150회기요. 아니 오빠 근데 오빠가 만주를 하잖아. 그런데 마추에서 항상 음식 사진 그 SNS에서 보고 산 건데 후기 사진이 너무 별로야 안 예뻐 나는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작가님 계시니까 하지 자 그럼 제가 먹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잘 먹는 방법 저는 찍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먹고 서로 작가, 배워서 제가 먹고 작가님 찍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 원래 이런 먹거리 장소에서는 또 이런 뭐 국수지 그럼 이거를 이제 오빠 맛있게 한번 먹어봐봐 이거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맛있게 먹는 거 국수는 또 면발 행동이잖아요 네. 그렇지 찍어서 찍어야죠 아. 국수 면발 튕겨주는 거 이거 알겠습니다 안 해봤는데 잠시만 배고파? 맞추 아니야 오빠 배고파 하나 둘 셋 왜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지 아 진짜요? 이제 맞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오마이 인생샷이에요 저는 솔직히 사진 잘 나가든 말든 관심 없어요 먹는 게 너무 좋아 작가님 저도 도전 국수는 이렇게 먹는 맛주 항상 보니까 네. 드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신기하게 네. 음식을 만들어내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타이밍스 자주 이용하잖아요. 자, 폰을 키셔가지고. 좀 살아가다 보면.
남보는 널 찾을지 몰라. 이 코드가 무슨 코드예요? 안 맞춰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폰을 키셔가지고 자 이제 들고 앉으세요. 들고 먹을 준비 우선. 요게 먹는 게 잘 보이면 돼요. 자, 누르고 먹기 시작하세요. 다 먹으면 딱 내려 끄시면 되고요. 시작. 딱 꽂힌 2초만 드셨어요. 보시면은. 자, 갑니다. 아, 잘생겼다. 갑니다. 핫도그나 소세지 이걸 아까 막 흔들면서 먹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색깔 천천히 들고 먹으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역재생을 해버리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이렇게 소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죠. 그러면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어떤가요? 아, 꿀 이렇게 부 하면 쫙 퍼지잖아요. 아, 인간 입으로? 인간 분무기? 네. 해볼까요? 해도 돼? 하면 돼요? 이거? 저기 보고 뱉더라고요. 여기 보고 정면으로요? 레디 액션. 아! 내가 수신이 당할 줄 알았어. 액션. 아, 이거 슬로우로 보니까 진짜 웃기다. 봐봐요. 액션! 오케이! 이게 역재생도 때로는 재밌고 신기한 모습을 만들어낸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타임리스. 끝난 거야 벌써? 나 더 하고 싶은데? 아, 오빠 가 이제. 우리 갈 길이 멀어. 나 촬영 더 하고 싶어. 재밌다 가, 오늘. 가. 아니. 오빠. 진짜 가는 거야? 이제 가. 안녕. 가는 거? 진짜 가는 거? 벚꽃 찍으러 갈까요? 이제 벚꽃 찍으러 가자. 벚꽃 찍으러. 안녕. 네.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최고였어요. 오늘 최고였어요? 먹으니까 최고였어요. 아, 진짜 저희도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배도 좀 채워야지. 그러니까 원래 시청자분들은 먹는 사진을 예쁘게 찍는 것도 되게 원하세요. 돼요. 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항상 우리 먹으러 가면 뭐예요? 잠깐! 사진부터 찍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일상생활이 중요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담아 다음부터는 반은 먹는 거, 반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아직 꽃과 함께할 수 있는 축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 바이! 인생샷! 벚꽃샷! 자, 레디! 액션! 다 우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닭꼬치를 먹었잖아요. 닭꼬치를 몸으로 한번 표현해봐야 돼요. 태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 안 갈래. 내가 맛집 가느라고 막 하고 있어. 몰라, 난 모르겠어.